철저한 관리? 일반 독서실을 다녔을 때 여유롭게 공부를 했다면 관리형 독서실을 다녀서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던 것이 좀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열정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차 경찰시험에 합격한 김정범입니다. 해병대 나오면서도 생각을 하였고 저는 그 대학교 생활하면서 프로 배구 경기 경호 경비 업무를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좀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경찰이 되어서도 좀 명예롭게 근무를 하고 싶어서 100일 경비단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보통 수험생들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길게 4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가 스파르타를 다닌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헌법은 45점이고 형사법은 85점, 경찰학은 90점이고 총 220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100일 경비단을 지원하였는데 100일 경비단 안에서는 좀 더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체력시험은 44점을 받았고 올해 시험에서도 44점 똑같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필기가 완전 턱걸이다 보니까 체력 점수를 똑같이 받아도 제가 쓴 100일 경비단이 체력이 좀 워낙 높은 곳이어서 조금 힘들었다면 이번에는 필기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해서 안정적으로 좀 붙었지 않아 생각합니다. 시험 개편 전에는 영어나 한국사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법 과목보다는 영어나 한국사에 조금 더 치중을 하여서 공부를 하였다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그 과목이 없어지다 보니 다른 분들이 이제 경찰의 시험을 포기하고 넘어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개편 후 과목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그 법 과목을 좀 좋아했었고 영어나 한국사가 조금 저에게 좀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지면서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엄청 어렵다 생각을 하였고 아 이 정도면 나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시험에서도 저는 합격을 하였고 이번 시험에서도 합격을 하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시험이 문제가 어렵든 쉽든 그 수험생의 마인드나 공부한 거에 따라서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새로운 과목이다 보니까 막막했는데 막상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형사법이나 경찰학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쉽다고 느껴졌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막상 공부하면은 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깊게는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0점을 맞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완전 저에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였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공부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법 내에서는 형소법이라는 그 부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쉬운 부분이어서 형사법을 공부하면서는 큰 어려움은 없던 것 같습니다. 형사법은 아무래도 판례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판례로 이런 키워드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쉽게 공부를 하였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고 좀 깊게 파고든다면 저는 키워드 하나로 그 문제를 쉽게 파악을 하여서 문제도 좀 더 소홀히 남들보다 더 쉽게 빠르게 더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판례 중요성을 이번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확실히 최신 판례를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니까 좀 더 시험을 더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판례들보다는 좀 가볍게 본다는 마인드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볍게 나와서 저는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판례 공부할 때 실제로 그 책 안에서 키워드가 파란색으로 써져 있거나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구분해 나가고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키워드 위주로 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형법은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2차 시험이 워낙 어렵게 나오고 어렵게 나왔던 부분이 형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은 확실히 다른 분들께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하면은 확실히 다른 과목보다 쉽다는 것이 느껴지고 판례 자체도 간단하고 실제 경찰 시험에서는 헌법 자체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두려움만 버린다면 헌법이 가장 효도 과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학은 단순히 진짜 암기 과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해가 더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암기로만 해야 되는 승부이다 보니까 공부량만 충분하다면 경찰학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학에서는 단순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단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주의해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개편되는 것을 좀 많이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활용했는데 제가 수험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틀렸던 문제를 한 번 더 틀리고 계속 틀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트를 한 권을 사가지고 제가 틀린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놓고 그 문제에 대한 키워드만 형광펜으로 색칠한 다음에 다음 봤을 때 좀 더 빠르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것이 제가 계속 틀렸던 문제이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알 수 있을지언정 또 나중에 보면 또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틀린 문제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 틀린 부분만 메꿔주다 보니까 못 맞췄던 퍼즐이 맞춰지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강만 듣다 보면 이게 자기 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쓰고 느낀 필기 노트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좀 많이 절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도 인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게 좀 많이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을 좀 고치려고 이번 시험에서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당황하게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보통 희생했던 경험을 물어보는데 면접관 분들께서 저한테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손들고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 너무 긴장을 하여서 조금 대답을 만족스럽게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 내용을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자기소개에 제가 이제 현행범 잡았던 거를 적었었는데 현행범을 어떻게 잡게 되었냐, 그때 안 무서웠냐, 그러니까 이런 자기소개 위주로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범죄자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 면접에서 외상이 없는 어린아이가 경찰서에 왔는데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본인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상황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20분 동안 토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말을 했고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선생님이 이 학생이 학대당한 것이 맞는가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면접 분위기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여성 경찰관에 대해서 조금 언론과 대중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무도 특채나 체력이 좋은 여성 경찰관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많이 어필을 하니까 면접관 분들께서도 다 고개를 끄덕거리셨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게 대답을 한 것 같고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이랑 남성 경찰관 역할이 다르고 힘의 차이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조금 더 많은 압박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토론에서는 그 주치자 난동이 있었을 때 출동한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보고를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니까 면접관 분들께서 고개를 바로 끄덕끄덕 거리면서 적는 걸 제가 보았고 그 부분부터 약간 좀 자신감 있게 뒤에 서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 확실히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면접을 잘한다는 자신감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무기 같은 걸 말해주면 그것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의 면접은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되게 현실감 있게 해가지고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면접을 준비했을 때 좀 떨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은 무기를 가졌음에도 그 좋은 무기가 어떻게 경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왜 좋은 무기인지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께서도 좀 답답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면접에서는 제가 좋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왜 경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조금 더 많이 어필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종 불합격했을 때가 좀 가장 힘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왜 최종 불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약간 이런 소식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조금 말할 때마다 부끄럽고 사람들 마주치는 게 조금 무서웠는데 좀 그런 걸 좀 극복하려고 떨어진 날에 연가 스파르타를 등록을 하여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하였고 3개월 동안 다시 공부를 하여서 빠르게 다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어가지고 무조건 공부한다 생각으로 이학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강은 예전에 초반 수험생활 때는 한번 다녔다가 실강이 조금 필요 없겠구나 생각을 하여서 독서실로 변환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독서실을 다녔을 때 좀 여유롭게 공부를 했다면 관리형 독서실을 다녀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던 것이 좀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찰직만 있다면 조금 더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항상 쫓기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0823 들어오면서 여러 직종의 공무원분들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붙을 수 있겠다는 약간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만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아침 일찍 깨워주는 곳, 중간중간에 낮잠을 잔다면 15분 정확하게 있다가 깨워주는 곳, 철저한 관리. 제가 원래 일반 독서실 다녔을 때는 낮잠을 자면 1시간 이상을 잠 자고 공부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0823 다니고 낮잠을 자면 15분 있다가 정확하게 깨워주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 15분이 나중에 적응을 되어서 수면 생활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벌점 관리를 매일매일 일주일 단위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벌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벌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퇴원 당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항상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벌점 현황을 보면서 조금 항상 마음을 다져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경찰에 붙고 싶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막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정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고요. 저는 정신력만 있다면 처음부터 관리형 독서실에 들어가서 이 악물고 6개월 참는다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래스장 너무 강력 추천하고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연가 다닌다고 하면은 클래스장을 추천할 정도로 클래스장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었고 왜 도움이 됐냐면 1교시에 저는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다 보니까 저는 아침 일찍 제가 선택한 클래스장이기 때문에 더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의 수갑을 더 찬다는 생각으로 좀 더 압박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1교시에 남들보다 더 늦지 않게 일찍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클래스장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일주일 동안 조금 더 여유롭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수강생들이 저처럼 오래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고 빠르게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여서 경찰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악물고 버티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